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즉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생활 속법률 오늘은 권리금 계약 때 주의할 점 신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상가나 점포를 얻을 때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보증금과는 별도로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3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됐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간 권리금 양도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점포 임차권으로서 종합소득세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동안 권리금이 임차인 간 암묵적으로 인정돼 세금 신고 납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의 양도로 인한 기타 소득은 양도금액의 80%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과세합니다. 권리금이 1억 원이면 2천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 새로운 임차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일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됐을 뿐 아니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커졌기 때문에 미리미리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